욕망, 귀에 대한 욕망, 코에 대한 욕망, 혀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욕망. 그래서 오욕이야. 다섯 가지. 아니, 비, 설, 신. 그 다섯 가지 욕망에 굳게 집착했다. 견착. 굳게 집착해서 치의 고생년이라. 어리석고 애착하는 까닭에 괴로움을 낸다. 생내. 내는 이제 내로움. 번민. 번뇌. 번뇌를 낸다. 그렇죠. 이제 그 선근을 제대로 이제 닦은 사람이라면은 오욕에 그렇게 집착할 까닭도 없고 그 좀 더우면은 아이고 사경해야지 공부해야지 법화경 한번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훌륭한 일을 위해서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겨내는 거야. 그게 이제 선근이 있는 사람인 거라. 그러면은 다른 어떤 그 몸을 위하고 아니 위설신만을 위한 그런 그 어떤 어리석음은 말하자면 짓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번뇌는 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일반적인 이제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부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아지차 중생이 나야 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 아지 차 중생 자중생이 위증 위증수 닦을수 선본 선의 뿌리 선의 근본 전본 일세 견착어 오욕하야 굳게 오욕에 집착했어. 불법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욕만을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눈에 좋은 것만 볼까 귀에 좋은 소리만 들을까. 견착어 오욕하야. 그 우리 불자들은 일이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외에 거기에 이제 더 한 가지 큰 숙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불법 공부하고 불법의 신심을 일으키고 불법의 신심으로 아주 환희롭게 살아가고 그게 하나 더해진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불법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오욕을 위한 것 말고 그 외에, 더 아주 큰, 과제를 하나, 맡아서 이렇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 설명하면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치애고 생내하며. 생각해보면 참 불법 맞는 게 그렇게 다행일 수 없죠.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가. 밤에 잠이 안 오면
남무대방광불 함경도 부르고 남무묘보연화경도 부르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런 거 부를 거리가 없는 사람 얼마나 참 불쌍해요. 치애고 생내라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뜻이라 치애고 생내라 어리석고 아, 이제 오욕에 대한 애착 때문에 번뇌를 일으킨다. 이제 불자들은 번에 일어날 만하면 그냥 관세음보살 불러대는 거야. 지장보살 불렀다가 관세음보살 불렀다가 아는 거 다 부르는 거지 그냥. 예. 온마니 반명도 불렀다가 아, 그중에 이제 마음에 쏙 드는 거 효과가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거 묘보 연화경도 좋고 대왕궁 화엄경도 좋고 화엄성중도 좋고 그런 거리 그런 믿음에 대한 재산을 가졌으니 우리는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삶이 풍요롭죠. 그런 거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고 대방공울 환경이 있으니까 삶이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는 사람들 많아요. 관세음보살 없는 사람들 설명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지만은 아 관세음보살 모르는 사람 관세음보살 없잖아요. 관세음보살 아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정신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떡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야.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뭐 반야심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다 하나씩 들어앉았잖아. 얼마나 삶이 풍요롭습니까? 그게 진짜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견차거 오욕하야 치애고 생내니 하며 그러잖아요. 이제 불법을 못 배웠다. 그건 뭐라고? 미증수 선본. 불법을 못 배워놓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딱 들어맞아요. 일찍이 선본을 닦질 못해서 불법을 못 배워가지고 그저 아니 비설신 이 육신만을 위한 거는 육신 편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말입니다. 육신 편할 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는 그 어떤 삶의 기준에서 그만 계속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고 대방광불 화엄경이 있고 묘법연화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처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이제 욕인연으로 수타 삼악도 하며 윤회 육치중하야 비수제 고독하며 내가 금방 설명한 거 다 나와버렸네. 제욕인연으로 모든 욕망과 여러 가지 그 욕망에 관한 인연으로서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에 대한 인연이 또 좀 번거롭게 많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단순하게 안 살고 아주 그냥 욕망 때문에 가게를 처음에는 좀 한 3평짜리 구명가게 하나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욕심이 나거든. 아이고 한 평 더 늘려야 되겠다. 한 평만 더 늘렸으면 네 평쯤 됐으면 좋겠다. 네 평 가지고 성이 차나요? 자꾸 늘리는 거야. 저기 또 해운대에다가 또 가게 하나 더 내야 되겠다. 사하국에 또 하나 가게 더 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이제 넓혀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문어발이니 그런 용어가 생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연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번뇌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봤자 뭐 하루에 밥 3끼 먹고 그죠? 그것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타 사막도 떨어질 추 떨어질 타예요. 추락한다 할 때 추자 쓰고 타락한다 할 때 타자 쓰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낙자도 있고 그렇죠. 떨어질 추 떨어질 타 떨어질 낙 그 추락 타락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 아기 축생을 사막도라 그래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
아귀와 같은 사람, 아귀다툼 안 하고 사라지나요? 사업 많이 벌려놓은 사람은 그저 자나깨나 아귀다툼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저쪽 문제 터지고, 저쪽 문제 해결하면 이쪽 문제 터지고, 그저 사막도에서 그냥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사막도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며, 육취, 윤회 육취 중하여, 육취 중에 윤회해서, 그렇잖아요. 육취.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래 이제 사막도에서 거기 이제 세 개가 더해지는 거야. 세 개 더해지는 것은 이제, 인도, 천도, 그 다음에 뭐죠? 아수라. 이렇게 이제, 더 이제, 그럴 이제 모양이 있게 쓰다 보니까, 사막도 하고 육취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냥 굴러다닌 거야. 또 뭐 이제, 그, 잠깐, 천상낙과 같은 그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날 수입이 아주 좋았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계산할 때 흐뭇하죠. 그게 천상낙 아니겠어요? 야, 날씨는 더워서 고생은 했지만은 돈은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흐뭇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그냥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그 반대 현상도 또 얼마든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 가운데도 지옥 갔다가 아귀 갔다가 뭐 혹은 천상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또 인간으로 오기도 하고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하루 가운데 그냥 뭐 육취를 몇 번 드나드는지 몰라요 사실은. 사막도 하고 육취를 몇 번씩 드나듭니다. 사업 많이 벌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아. 돈 갖다 주는 거 살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참 그 고생 많습니다. 정말 고생 많아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그거 알아주고 돈 아껴 쓰고 살림 알뜰하게 야무지게 잘하고 그리고 집안 잘 그 이제 평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게 이제 문수보살이 할 일이야.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돈 버는 사람은 보현보살의 일이야. 문수와 보현이 조화를 이뤘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문수보현이 왜 있겠어요? 뭐 하러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것은 전부 문수보살이 할 일이야. 그 지혜가 여자들이 더 많잖아 사실은. 남자들은 꾸역꾸역 돈만 벌어올 줄 아는 거야. 야, 바깥 활동은 남자들이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돼 있어. 지금은 뭐 시대가, 무슨 뭐 여자도 돈 못 보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원칙, 본래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옛날도 뭐 여자들 뭐 밭에 나가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할까. 집에 일은 또 좀 많습니까. 그게 뭐 누가 일이 더 많다, 더 적다, 이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 문수보살이 해야 할 일, 보현보살이 해야 할 일, 그걸 그렇게 한 가정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딱 배대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문수보살 이야기를 하고 보현보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 바로 일선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보현보살의 역할이다. 안에서 지혜를 짜내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밖에 활동하다가 돌아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가정 분위기를 잘 이렇게 다독거려 나가는 것은 문수보살의 활동이다. 문수보살의 임무다. 임무. 책임이요. 문수보살의 책임. 그래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세상 사는 데는 지혜롭지 못하면 여기 그 어리석음을 부처님도 조건을 했어요. 치의 어리석음과 애착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삼도와 육체에 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면서 수비, 비수, 갖추어서 받는다. 하나만 단순하게 받는 게 아니고 골고루 갖추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고 뭐 여기저기 아파 보니까 병은 왜 그래 여러 가지인지 건강할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눈은 눈병이, 이빨은 치아병, 머리에는 머리병, 뭐 속에는 뇌과는 뇌과병, 외과는 외과병,
정신과는 정신과병 한 과에 병이 몇 개씩 되는 거 아니야. 비수야. 갖춰서 받는 거야. 갖춰서 받아. 그러니까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재고독을 고통과 독을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독약이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독을 갖춰서 받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단순하게 받으면 그거 끝나면 그뿐인데 여러 가지 그 아주 뭐 백화점으로 막 그 고통을 받는 거야. 종합 백화점으로 종합 세트로 고통을 받으니까 나이 들면은 뭐라고 종합병원 그러잖아요. 종합병 병도 하도 여러 가지라서 종합병 안과 다 가지고 있지, 치과 다 가지고 있지, 내과 다 가지고 있지. 예. 무슨 뭐 신경과 다 가지고 있지. 거의 종합병원이야. 70 나이 70에 넘어 들어가면 거의 종합병원이야. 그와 같이 세상을 운영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 사업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허허허 웃다가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다가 또 잘 돌아가면 웃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루에도 육치를 몇 번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른다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사님들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당신 육치를 몇 바퀴 돌았어 오늘은. 들어오다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육도 윤회를 몇 바퀴나 돌았습니까? 오늘 한 반 바퀴쯤 돌다가 그만 들어왔다 그러면 아 큰 다행이야. 그건. 만분 다행이라 한 반 바퀴만 돌다가 돌아오면 참 불법이 참 이런 거 경전 피워놓고 우리 인생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그 맞춰서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면은 기가 막힌 가르침이라. 어찌 이렇게 신기한 가르침이 있는지 참. 부처님 참 대단한 분이야. 자, 그런 걸 새기면서 이제 쓰시겠습니다. 이재욕 인연으로 써있자. 오늘 중앙일보 하나씩 사서 보세요. 오늘 중앙일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쳐다보기가 부끄러울 정도. 대통령 얼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왔으니. 아무튼 하나씩 사서 보세요. 중앙일보. 이 재욕 인연으로 저기 거사님 한 분이 육시를 돌다가 천상으로 지금 왔다. 재욕 인연으로 추타 사막도 하며 집에 가서 나는 천상에 있다고 왔는데 당신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까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야지 좀. 추타 사막도 하냐. 추타 사막도. 이 시원한 법당에서 이 법화경을 사경, 최고 경전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이건 뭐, 무슨 극락이, 이런 극락이 있을런지 도대체 알 길이 없네. 네. 추타 사막도 하며, 윤회 육시 중 하야.
공부 마치고도 하루 종일 여기서 시원한 데서 사경하시다 그래 가세요. 사경꾼들 왜 많이 좀 안 내놓고. 윤회 육시 중 하야. 네, 육시정하야. 비수 제 고독하며 비수 갖추어서 받는다. 참. 하나만 단순하게 받아도 될 텐데. 이것저것 받을 거 다 받는다. 고통이란 고통. 비수 제 고독하면 자 이제 다 쓰셨죠? 또 읽겠습니다. 한 줄만. 수태진 이형으로 세세상 증장하야 박덕 소복인이라 수고 중고소 핍박하며 그렇습니다. 수태진 이형으로 태중에서 미형을 받음으로 미미한 그 형상이 예, 처음에 이제 받아가지고서,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증장하죠. 이건 이제 세세상 증장하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태에서 증장하는 것도, 증장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그 삶이, 금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도 이제 증장입니다. 세세 항상 증장해서, 박덕 소복인이라 덕이 열불 박자예요. 박덕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또 박복하다 그런 말도 써요. 여기는 이제 소복이라고 했는데 박덕 소복하면 이제 덕은 얇고 복은 적고 그 말이야. 그래 박복이라고도 하고 박덕하다고도 하고 뭐 흔히 쓰는 말입니다. 저 박덕한 사람, 저 박복한 사람, 박복한 짓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물품을 음식이나 뭐 물건을 좀 아끼질 않고 그 함부로 그렇게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함부로 못 쓰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박복한 사람, 박대한 사람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제 자기 덕에 손상을 입히는 거죠. 자기 덕에 또 자기 복에 복을 감하는 거라 감복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박복하게 살고 박덕하게 사는 거죠. 박덕 소복인이라 중고소 핍박하며 여러 가지 고통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박덕하고 박복해놓으면 어디 가서 너무 박덕하면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인데 좀 부탁하려고 해도 말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그게 평소에 덕을 안 사서 그래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급한 돈을 좀 잠깐 빌리려고 해도 돈, 그 작은 돈도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박복해서 그래요. 복이 적어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도 평소에 내가 마음을 이런 불법을 통해서 마음 쓰는 법을 잘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실천에 옮긴다면은 복이 자꾸 불어나고 덕이 자꾸 불어나는 거죠. 중고소 핍박이라 여러 가지 고통으로서 핍박한 바가 된다. 핍박.
여러 가지 고통이 막 조여드는 거예요. 나를 막 그냥 쫓아오는 거라. 온갖 그 부족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한 그런 일들이. 예. 뭐가 집안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막 온갖 게 막 다 터지잖아요. 한 가지만 터지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터지는 거라. 그게 이제 복이 이제 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예.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 마음의 저축. 복을 닦는 일, 덕을 닦는 일. 그걸 많이 하는 게 불교에서는 저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은행에다 돈 갖다 넣는 것도 저축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덕을 쌓고 복을 쌓는 일을 불교에서는 저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수태지 미형으로, 우리가 전부, 그 모태에서 몸을 받아서 태어났죠. 수태지 미형으로 아주 미미한 형상으로 수태지 미형으로 세세상 증장하여 세세에 항상 증장해서 세세상 증장하여 박덕소복이니라 열불박자 소복이니라 중고소 핍박하며 여러 가지 고통으로서 핍박하는 바가 된다. 핍박하며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한 줄만 읽으면 됩니다. 입, 사견, 조림, 약유, 약무 등 일세 의지, 차, 재견하야 구욕, 육십이 하며 그랬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 글이네요. 사견으로 사견의 조림에 조림인 유라든가 무화라고 하는 등에 들어가서 약자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약유, 약무 할 때 유라든가 또는 무라고 하는 등의
등에 들어가서 들어갔을세. 그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 삿된 소견, 지금 사견 있죠. 삿된 소견. 이 삿된 소견을 불교에서는 제일 아주 금기하는 내용인데 삿된 소견 비유하자면은 아주 빽빽한 숲과 같다. 그 인도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지금 산이 아주 짙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나무를 안 했